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비상 콘센트 설비를 설치하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우연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 기준 세 가지가 있다. 그렇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층 이상의 층, 각 층이 되는 거고요. 그죠? 지하의 층 수가 3개 층 이상이면서 바닥에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의 모든 층에 들어가고, 터널 같은 경우는 길이가 얼마일 때? 500m 이상일 때, 자,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얘기죠. 자, 이거는 제출 시간 수 높은 겁니다. 그래서 답이, 자,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세 가지를, 자, 제가 금방 말씀드렸으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층수가 3층 이상이다. 그럼 지하가 1개, 지하 2개, 지하 3개. 이렇게 돼 있고, 자, 얘가 400제곱미터, 얘가 400제곱미터, 얘가 400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지하가 3계층이고, 요거 면적 합계가 1000이 넘잖아요. 1200이잖아요. 자, 요때는 지하층 전체에다가, 자, 비상 콘센트가 이렇게 설치가 된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하다. 자, 4번 보겠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거나, 자, 보수할 때는 착공 신고를 해야 된다. 어디다가? 소방서에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경우에냐면, 단, 고장 또는 파손 등이 내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하게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될 때는 뭐예요? 긴급하게 교체할 때는 착공 신고하지 않고 공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 일반적으로 착공 신고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그세 가지가. 자, 첫 번째 수신반, 두 번째 수압펌프, 세 번째 동력 감시 제어반.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일반적인 경우는 착공 신고해야 되고요. 긴급하게 교체할 때는 어떻게 된다? 얘를 착공 신고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공사를 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15년대 출제돼 있고, 그 다음에 자 18년 1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자, 5번입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기존에 나왔던 걸 살짝 바꾼, 자, 그런 형태인데 잘 보셔야 됩니다. 자동화 탐지 발신기하면서 1회로당 80mA. 자, 필승이 30, 경종이 50 이렇게 주어졌고요. 자, 또한 지하 1층, 지상 5층의 층별로 2회로씩 총 12회로다. 자, 공장 연면적 5층입니다. 자, P형 수신기에서 최말단 발신기까지 거리가 600일 때 다음 강문에 답하시오. 단, 수신기의 정격은 24V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한번 그려 볼까요? 자, 5층. 자, 2층, 1층, 그다음에 자, 지하 1층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 편의상 이제 발신기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층당 2회로씩. 그러면 경계구역이 총몇 개냐면 12개가 되겠죠? 자, 층당 2회로.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자, 쭉 가서 이쪽에 자, 수신기가 여기 있다. 자, 이제 공장 관리동이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표시등인데요. 총 표시등은 몇 개예요? 6개 층에다가 2개씩이니까 12개는 화재 시든 평상시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12개 표시등에다가 곱하기 한 개당 얼마였으니까 30mA라고 했으니까 그럼 360이잖아요. 자, 그럼 요거 0.36A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 기본 구성 되고. 자, 그다음에 경종인데요. 자, 경종의 최대 소유자다. 최대가 되려면은 자, 화재가 어디서 발생했어요? 1층에서 발생했어요. 자, 1층에 화재가 발생하면 1층과 2층과 지하층에 경보를 타야 되기 때문에 총몇 개가? 6개의 경종이 울리게 되죠. 그러니까 3개층, 자, 곱하기 2개씩.
자, 이런 곱하기 50mA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요거는 300이니까 0.3A죠? 자, 따라서 요거 두 개 더해주니까 얼마 되겠어요? 0.66A가 되겠죠. 이게 최대 소요 전류가 된다. 아시겠죠? 자,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표시등은 0.36, 경정원 0.3 해서 합계는 0.66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가 최말단에 경종이 동작하는 경우입니다. 최말단. 그러면 여기로부터 최말단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5층. 즉, 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5층에만 경고 나갑니다. 자, 만약에 4층에서 화재 났다 그러면 4층과 5층에 경고 나가겠죠.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최말단이니까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경종 몇 개가? 두 개가 출력이 되는 거죠. 네, 경종 두 개 출력과 플러스 이제 표시등 요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전압가가 구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개 출력이니까 두 개 곱하기 개당 50이잖아요. 그렇죠? 자, 100mA죠. 자, 100하고 이거 바꾸면 0.1이니까 0.1하고 0.36 더해주니까 얼마 이제 0.46A. 자, 따라서 전압가가 구할 때는 0.46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요게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1000A분의 35.6Li에서 집어넣으면 3.93V 이렇게 되는데, 자, 주의사항. 만약에 최말단에 경종이 없고 최대 전압가 구하시오. 최대 전압가. 자, 그렇게 최대 전압가를 갖다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서 이 전류치가 얼마가 되라는 게 0.46이 아니고 우리가 구해준 저 0.66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요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최말단의 경종은 어디 있어도 마찬가지로 자, 지금 푼 대로 5층에서 화재 났을 때고요. 그 다음에 최대 전압가 구하시고 그러면 어디 1층에서 화재 났을 때를 가정해가지고 3계층의 경보 나가는 거 기준 잡는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아주 간단한 그런 특성인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혼동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학습을 하셔야 자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그런 것들을 특히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 자 그런 개념이니까 정확히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이항이 계산에 의거 경종의 동작력을 설명하시오. 자, 그러면 음향장치니까 음향장치는 전격의 80%에서 동작할 수 있어야 된다. 전격이 24V잖아요. 자, 여기에 80V니까 자, 19.2V. 그러면 19.2V만 되면은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전압가는 24에서 여기서 지금 3.93V 됐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빼줘보면, 네, 나오죠. 그러니까 20.07이니까. 19.2V, 자, 이것만 돼도 충분히 동작이 가능한데, 20.07V니까, 이거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따라서 계산, 그 다음에 답, 이렇게 작성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최말단의 경종이냐, 최대 전압강하냐, 이거에 따라서 경종 숫자가 달라진다는 거. 자, 그거를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정리합니다. 자, 요 문제에서는 최말단의 경종이다 그러면 이제 몇 개? 두 개가 되는 거고요. 자, 최대 전압강하다. 자, 그럴 때는 몇 개? 여섯 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2회로의 경우에.